네, 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지금 이게 바람 흔들리는 게 갯갓냉이거든요. 갯갓냉이. 개간냉이. 갯갓냉이. 발음이 잘안 되네, 이게. 여기 우리 보통 봄에 우리 냉이국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 이름이 뒤에가 냉이 똑같아요.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풀밭에서 그냥 자라더라고요. 지금 풀이. 잡초로서 예, 자란대면서. 거의 잡초같이 그냥 이렇게 뭐 자라는데. 딱히 그렇게 힘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늘져서 햇빛 보려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옆으로 예, 지금 꽃은, 해들 따라가느라고. 꽃은 펴 있어요, 지금. 꽃이 지금 노랗게 지금 펴 있거든요. 열매도 맺히려고 해야. 여기 어디 아까 열매 있는 걸 봤는데 한라한 거. 여기 봐봐. 콩과 식물이야. 쬐깐한 학대에서 보면 열매가 지금 저기 하고 있어. 내손 내 있는데. 카메라 보면 되겠다. 하여튼, 이거 갯갓냉이 한번. 여기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꽃을 포함한 전초를 한채라고 해서 약용을 하는데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는데 그리고 약효는 청열, 이뇨, 활열, 통경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감기, 기침, 인후염, 기관지염, 황달 또는 월경이 나오지 않는 증세나 피부에 물집이 돋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타박상이나 피부에 지방 분비선이나 땅구멍으로 하는균이 침입하여서 생기는 부스럼 등 외과 질환의 치료약으로도 쓰인대. 먹는 방법은 15에서 30g, 말린 것은 15에서 30g이고 막 채취한 것, 신선한 것은 30에서 60g을 달여서 복용한대. 그리고 그 외에는 이거 생잎을 찌어갖고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 뭐 부스럼 생기고 막 하는데 땅구멍으로 저기 뭐 세균이 침입해갖고 하는 데는 찌어갖고 붙여도 되고 그렇다고 해. 제가 잎사귀 한번 띄워가지고 냄새 맡아볼게요. 그냥 뭐 일반적인 풀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딱 채취하는 시기야. 일반적으로 6월에서 7월에 개화를 하는데 개화 시기에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돼. 나는 햇볕에 말리라는 약초가 너무 좋아. 그늘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타박상도 치료를 한다네. 황달, 타박상, 정창, 열해, 감기. 오, 좋아, 좋아. 감기. 뭐지? 돼지, 아니, 저기, 곰보배추 아니더라도 요거 해서 먹어도 되겠어. 갯갓냉이, 기침 감기 예, 갯갓냉이 같은 거. 드시면 되겠네. 잘 보시고, 이렇게, 갯갓냉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한번 꽃이, 노란 꽃이 피었어요. 꽃 옆에 열매가 있어. 내 손톱 있는데, 지금. 엄지손톱 있는데. 알아보시고. 열매가 지금 열렸는데, 아직 안, 저기, 익지는 않았지. 이때가 지금 채취 시기고, 약으로 쓰기가 좋을 때랍니다, 지금. 그렇지요. 말려서 써도 되고, 급하면 생으로 해도 되고, 좋은 약간은 안 말려도 되니까. 여기까지 개간냉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